상담센터 직원들 긴급 호출. 오늘 특별 교육이 있다는데. 환불이요. 반품이 너무 많아서 교육받으러 왔어요. 별별 고객이 있다 보니 그에 맞는 현명한 대처법은 필수. 얼마나 좋겠어요. 아, 제가 원래 66 사이즈를 입는데 왜 이 66은 안 맞아 도대체? 체체를 입는데 이거는 반드시 66 사이즈가 아니라 옷 사이즈가 잘못된 거예요. 내 몸은 당연히 66이 맞아요. 저희가 반품 기한은 상품을 수령하시고 나서 7일 이내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옷 나 몰라 이제 니네가 찾아가 든지 말든지 그건 니네 맘대로 한 다음에 이거 당장 환불해. 오늘 나 환불 안 해서 신용불량자 등록되면 나 너네 다 신문사에 고발할 거야. 전후 사정 없이 무작정 덤비는 유형. 곤란한 고객 1순위다. 막무가내로 따지는 고객들도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신용카드 같은 경우 결제하고 환불 안 해주면 나 돈 안 낸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니네가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고객들도 상당수가 있으세요. 물건 사고 파는 곳에만 억지 고객이 있는 건 아니다. 성형외과 질비한 이곳 역시 얌체 고객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다는데 억지 요구가 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 계속 협박해요.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 뭐 수습 개떡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주겠다. 뭐 그러는데도 이 돈을 환불을 요구를 계속 요구를 해요. 뚜렷한 규정이 없다 보니 협박과 언어폭력에 못 이겨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환불을 요구해요. 대쓰는 요구가 먹힌다 생각했는지 1년에 한 번씩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악성 환불 고객.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히는 분. 환불 해주니까 또 1년마다 와서 또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경찰에 미리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녹취를 해가지고 하면은 바로 잡아드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환불한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환불 받으셨다고 하는데 뭐 마음에 안 드신 게 뭐 있었던 거예요? 제 맘이죠. 그건 제 맘 아니에요. 다시 수술한 데를 다시 하든 돈을 받아서 다른 데를 하든. 아무튼 악성이라는 환불 요금은 어느 정도 찾아볼까요? 악성 환불은 80% 이상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네. 이기적인 욕심, 얄팍한 상술의 눈속임 역시 결국엔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 내놔라! 줄 수 없다! 우여곡절 말 많은 환불 소동으로 지금 전국이 떠들썩하다. 물건을 사고 팔 때와 환불할 때의 서로 다른 두 얼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양심의 잣대로 스스로를 재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같은 불경기엔 움직이는 것이 경쟁력이죠. 시간,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문전 앞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라야 고객의 지갑을 열 수 있는데요. 철저한 보안장치를 갖추고 집안까지 찾아가는 은행의 환전 서비스. 부산 자갈치 시장에는 얼음 배달용 수레기차가 등장하고 한 도시락 업체는 갯썰매 배달 서비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안 가는 곳 없고 못 옮기는 물건 없다는 기상천외한 배달의 기술 VJ특공대가 공개합니다. 배달의 민족, 성공 비법은 따로 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으니 내 그대 이름을 명하노라. 바람의 아들이에요, 바람의 아들. 바다분노까지도 합니다. 장소, 시간, 이유 불문. 튀는 아이디어 없으면 명함도 못 내미는 배달맨의 세계. 그들의 문전 공략기가 시작된다. 부르면 달려가는 것이 배달맨의 기본 수칙이라 했던가. 예, 집 좀 배달하러 왔어요. 집이요? 예, 예. 그간 집 떠나는 이삿짐은 봤어도 집을 배달한다는 얘기는 난생 처음.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 땅 위에 서 있던 집 어느새 공중부양하니 진정 그 터를 옮길 기세인데. 바닷가에서 사고 싶으시면 바닷가에 갔다 오시면 되고 네. 산에 가서 사고 싶으시면 또 산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까지도 갑니다. 집치만한 짐꾸러미인가 했더니 도로 한복판에 집 한 채가 납실 줄이야. 달리는 그 거대 몸집에 일단 차들은 꼬리부터 빼고 볼 일. 그 낯선 배달 행렬에 절로 고개가 돌아간다. 하지만 험난한 배달길은 이제부터 도로 위 아슬아슬 고개가 시작되니 곳곳이 장애물. 옆으로는 전봇대, 돌발 상황은 언제고 예견 없이 터지는 법. 그 순탄치 않은 배달길 앞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턱없이 좁은 다리. 걷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요. 하지만 그 역시 쉽게 길을 내주지 않으니 일단 후진하고 볼 일이다. 지게차 한 대 부를게요. 아, 저 지게차 한 대만 더 보내줘요. 이렇게 다 먹고 사는데요, 뭐. 해야죠.
배달 방법 긴급 수정. 하지만 그 사이 도로는 소통 곤란 호소하니 험난한 배달 여정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게차 한 대가 긴급 투입. 한시가 급하니 배달맨들 마음 부산하고 손놀림은 빨라진다. 배달 가던 귀하신 몸 행여나 흠집 생길라 조심조심. 화물차에 업히더니 이제 지게차에 안기는데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아차하면 다리 밑 추락. 지게차 두 대가 6톤급 몸무게 거대 집체를 들고 다리를 건넌다. 배달이라기보단 007 작전 방불케 하니 아슬아슬 위험천만. 일단 멋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아, 이런 광경 어떻게 자주 보세요? 아니요, 이거 처음 봤어요 오늘. 그래도 시골 이런 거 해놨으면 좋겠어. 보는 이들이야 재미난 볼거리지만 간담 선언을 진 배달맨들 어찌 같은 속일 수 있을까? 신경 쓰는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차 신경 쓰랴. 네. 뭐 골목길 전봇대니 가로서 신경 쓰랴. 네. 한적한 호수가 험난했던 배달길도 어느새 종착지가 보이는 듯한데 찾아가는 문전 배달 서비스. 하지만 집을 통째로 들고 왔으니 새 집터까지 무사히 안착하는 일만은 남아있다. 마지막 총력 다해 위치로. 너 집도 예쁘네. 아. 선물을 주나 했어요. 동화 속 꿈꾸던 집 배달 서비스로 호수가에 놓였다. 별난 배달 서비스 덕에 전원주택으로 완벽한 모양새 갖추고 그 속내 공개하니 여느 새 집 못지않은 시설들. 험난한 배달길에도 빠뜨리지 않고 실어왔다. 사장님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고객이 원하는데 뭐 어딘지 가야죠. 여기까지 이렇게 배달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오는 게 너무 대단하세요 정말. 아, 그거 모르시면 간첩이죠. 배달기 스타죠 스타 아주. 명물이에요 명물. 수덕이 가네요. 모습 한번 드러냈다 하면 화제 만발 인기몰이 한창이라는 주인공. 네, 도시락 배달 갑니다. 도시락 싣고 썰매견이 달린다. 동해 시내 누비는 그 별난 배달길. 도시락집 홍보는 거저먹기란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시선 집중되니 배달하랴 카메라 세례 받아내랴. 오늘도 배달견은 바쁘다 바빠. 배로 배달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동화에 보면요. 예. 프란다스 얘기하라는 게 나와요. 예. 거기 보면 윤감님이 그 우유를 이 개로 배달을 해요. 세상에 도시락 배달 시키는 개가 없는데 그걸 한번 해보자. 온 동네 누비는 배달견 인기 덕에 주문 전화 끊이질 않으니 배달견 홍보 효과 톡톡히 본단다. 추암 자동차 가는 길이요. 봄 때는 뭐 야간차가 팰 정도로 들어와요. 봄부터는. 그때는 이제 행락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종 모임이 많고. 뜨끈한 도시락 보온 상자에 담아 배달 준비 완료. 주인 아저씨의 배달 명령 떨어지고 도시락 시작. 8마리 배달견 일제히 출발. 오늘도 배달 업무 드립니다. 모처럼 먼 길이라도 나서면 주인 아저씨 역시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둘 아니고 배달견들도 그 길이 고단하긴 마찬가지. 얘네들 서열이 중요하지 않으면 서로 싸워가지고 안 돼요. 그 서열을 만드는 것도 주인이 만들어줘야 돼. 신호등 구분은 못해도 주인장 한마디면 도로교통법 엄수 문제없고. 얘네들 가라 서라 해놓은 것도 감으로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엄청나게 감이 동물의 세계에 보면 우리 사람보다는 좀 발달됐어. 돌아이기! 하지만 배달 가는 집은 매번 제각각. 사람도 헛걸리는 최행길. 배달견들에게 어디 쉽기만 하겠는가. 따끈한 도시락 배달하기 위해선 지체할 시간이 없을 터 한시가 급한 주인장 속내 알리가 없으니 이럴 땐 직접 방향을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 차량 배달보다 속도는 뒤쳐져도 배달견 구경하는 재미 쏠쏠하니 오늘 배달 서비스도 100% 만족 예감. 개가 일 끌고 온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네요. 동해시에 저희 있다는 소식은 알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까 괜히 개가 끌고 와서 그런지도 더 맛있는 것 같고. 그 사이 밖에서 대기 중이던 배달견 동병상련 배달맨과 마주했다. 아, 야네 알죠. 동해도 야네 모르면 간첩이죠 간첩. 니네도 배달 열심히 해라. 우리 배달의 민족 아니겠냐. 대견스럽죠. 이렇게 사람도 배달하는데 개도 배달한다니. 배달 서비스 이젠 은행에도 있다. 외화가 필요하면 내게 오라. 세계 각국의 화폐를 지급하다 보니 환전 서비스는 이곳의 기본 업무. 저희 외환은행은 35개 통화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3천만 불 정도. 각 지폐 단위로 돈을 포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환전 신청한 고객들 대상으로 안전하게 집까지 배달해주는 일명 환전 택배 서비스를 한다. 리모컨을 누르게 되면 감전이 되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